어렸을 적에 해변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다가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모래바닥에 푹 꽂아본 경험 다들 있을 거야. 아파트나 건물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하는데 나뭇가지가 아닌 말뚝이라는 점과 그 위에 구조물이 올라간다는 차이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건물을 짓는데 말뚝은 대체 왜 박는 거고 또 얼마나 깊이 박아야 할까?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왜 말뚝을 먼저 박아야 할까? 그냥 건물을 바로 지으면 안 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야. 만약 밑작업이 없이 그냥 흙 위에 건물을 올리면 하중 때문에 건물이 천천히 가라앉게 되거나 지진과 같은 외부 압력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부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단단한 쇠파이프를 박아넣는 거지. 안전한 건설을 위해 쇠파이프 같은 말뚝을 박아넣는 건 알겠는데 대체 몇 미터나 박아야 할까? 우선 이것은 몇 미터인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잘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단단한 안반층까지 말뚝이 닿는 것이 중요해. 국가별, 지역별로 안반층에 도달하기 위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건설을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땅에 박은 말뚝은 모래와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연약한 충적층을 지나 단단한 암석 또는 안반으로 구성된 안반층까지 닿아야 해. 그럼 이 충적층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안반층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몇 미터까지 말뚝을 박아야 하는지 결정되겠지? 이 안반층은 보통 지하 30m 정도 지나면 닿을 수 있다고 하네. 바닷속에 말뚝을 박는 경우도 있냐고? 당연히 있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교량인 인천대교를 지을 때 이를 단단히 지탱하기 위해 지하 60m 깊이까지 말뚝을 박아 넣었는데 이는 아파트 20층 높이에 해당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방글라데시에서 건설한 파드마 대교의 경우 안반층이 매우 깊은 곳에 분포해서 무려 100m 이상 되는 깊이에 말뚝을 박아 넣었다고 해. 오늘은 안전하고 튼튼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공사인 말뚝을 박는 작업을 몇 미터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봤어. 지하 깊은 곳까지 힘들게 말뚝을 박아 넣는 작업이 다소 번거로워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길 바랄게.